자,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밥솥이 고장 났다고 또 들고 오셨어요. 밥솥이 뭐 증기가 옆으로 샌다고 하는데 일단은 깨끗해요. 밥솥은 뭐 얼마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한데 밥솥은 수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봐. 열림 잠김. 잠김 열림 센서는 문제가 없고 그냥 밥솥에다가 물을 부어 볼게요. 물 붓고 이게 뭐야? 뭘 눌러야 되는 거야? 압력치사 쾌속, 백미 쾌속, 보온 가열. 근데 이거 밥 되려나?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? 압력치사 눌렀는데. 이렇게 해서 어떤 증상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가열을 한번 해보죠. 카메라는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. 이따가 증기가 어떻게 나오는 증상을 한번 보고요. 이거 막 폭발하는 거 아니죠? 막. 내가 이거 고쳐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깨끗한데, 밥솥은. 깨끗한데. 잘 만들었어, 밥솥. 뭔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. 멀쩡한디? 2층으로 와봐, 빨리.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냐고. 이제 맞네. 저렇게 돼야 되는데, 100% 다살 거다. 됐다, 됐다, 빼라. 나만 그러는구만. 뭘 두드리고 앉혀야 되지? 뭐 고쳐, 고치기를 안 고쳤어. 병원 뒤에 왜안 돼? 취소가. 봐봐라, 취소 안 되지. 이게 압력이 있어갖고, 이거. 원래 안 되는 거야, 그러면. 붙여, 붙여, 붙여. 그렇게 되면 뭐 붙이나? 안 고쳤어. 뭐 고쳐, 고치기를. 이따 가져가, 시그널. 일단 고쳤다. 어찌됐건 고쳤네. 잘 됩니다. 일단 동 굳었어요. 밥솥 하나는 굳었고 제 손에 왔을 때 멀쩡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. 밥솥은 솔직히 부품이 없어서 고치기도 쉽지도 않은데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. 일단 더 해보고 수리하는 걸로 할게요. 해프닝입니다. 해프닝.